천정 내열은 맞는 것 같은데? 천정 내열이, 천정 내열인데. 칼조용을 쓰나?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후턴이니까 뱅클 사기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저 옆에 있는 덱이라니? 제가 띄워놓은 덱이요? 지금 쓰고 있는 덱이 또 올라가 있는 거야? 인키퍼 때문에 그러시나? 다음 턴에 낼 게 있고, 3턴에는 걔가 나오잖아. 남바선. 그런 거 생각하면 역능이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사실 지금 기습도 쓰기 싫어, 남바선 때문에. 근데 저렇게 들어와서 쓰는 거야. 아, 인키퍼 말씀하시는 거구나. 프로그램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덱 보여주고, 쓴 카드랑 아직 안 나온 카드 같은 거 보여주는데. 덱이 두 개가 겹쳐 보이지? PC면은 두 번이야? 이 친구 내기. 아예 알아듣게 설명을 했어야지. 이, 그 슈팅은 이 팔뚜레이 덱이랑 같은 건데, 거의 같은 건데, 팔뚜레이 대신에, 아, 기습이 있으면 좋았는데, 싱잇꽃이 들어간대. 원본은 그거야. 슈팅이 원본이고, 이건 변형시켜서 시도해보고 있는 덱. 팔뚜레이 들어간 게. 뱅클이 스태지 홀수니까 좀 어색하네. 아싸. 그렇지. 그렇지.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아, 신입고 때문에, 아니. 해골마 때문에 지금 정리 다 해야 돼. 뱅클 내고 싶은데 참자. 암살? 압박합시다. 암살 괜찮네.
아까 남바선이랑 사사 요원 나와 있을 때 또 환상으로 고를 만할 게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짜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게 그 밥이어도 안 되네. 상대 2턴 켈레였는데? 이겼네? 어떻게 이겼지? 어쩌다 보니 이겼네. 감사합니다. 새해 잘 보내시고 이번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여러분도요. 행복한 무술련 되시길 바랍니다. 무술, 술. 술이 개잖아. 진유술에 오, 쉬었네. 이거는 동전 팔도레이 하고 상대가 기습을 각을 준다고 생각하자. 너무 약해 동전 엘프 음악가. 기습 엘프 음악가 이렇게 되는 게 최고겠다. 뭐라도 나와라 요원이라도. 오케이. 말린 켈레.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어. 사코 12 12 쓰냐? 안 씀. 역시 동전 팔뚜레이가 맞았군. 제법인데? 뭐야 안 나가고. 행복하지. 쉽죠? 누적 35. 아 오늘 그래도 나름 어썸한 장면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벨렌이랑 정분이랑 안두인 훔친 거? 도적 덱이 이게 다 주문 도적 기반이잖아? 비거랑 리로이 쓰는 덱이면은 냉혈, 리로이 쓰는 덱이면 냉혈 같은 게 들어갈 테고 비전거인 쓰는 덱이면은 따로 그 이런 사악한 일격 그런 거 말고 환상 이런 걸로 최대한 환상 퀘스트 중인 모험가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이 덱은 슈팅이야. 진화 코볼트랑 환영 자격 관리라가 중심이고 펜실 방법이 슈팅인 것 뿐이야. 어?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 덱이 짱이네. 팔뚝이 순찰자는 신입꽃은 뽑아서 쓰면 되는 건데. 아니 똥딕이라니.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내 덱을 만들 때도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덱에 요원 대신에 덩굴손 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1코 꽃잎 주잖아? 진화코볼트랑 같이 쓰면은 3딜이니까 그만하지. 총알로 바람 나오네. 비전관이 쓰는 덱에도 꽃잎 얘 쓸만해. 저것도 주문이라서. 그냥 근데 비전관이 요즘 메타랑 잘 안 맞으니까. 그러게. 전판이 좀 특이했어. 저 요원인가 보다. 이 친구 분내기. 뭐가 떠야 되냐. 칼부. 칼부 괜찮네. 담당에 팔뚜레이 나왔으면 좋겠다. 외눈깨비를 맞았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외눈깨비? 망가지면 새끼? 어차피 이거 얻은 거고 손에 혼절이 있어가지고 다음 턴 가지짠 돌리기 위해서는 필드에 뭐라도 나가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이러면은 두 마리 나와도 한 마리는 얘로 잡고 할 수 있을까? 네, 저거 한 마리. 해골마, 해골마, 식인꽃 뭐 그런 거겠네. 연기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식인꽃을 못 썼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그래서 식인꽃 각을 지금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야. 뽑아야 되겠다, 지금. 절개절개. 절개 갑작스러운 배신. 갑작스러운 배신. 구사일생이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신경은 쓰이겠지, 얘도? 해코 신인꽃이야. 전턴에 놀았다는 거야. 냉혈. 괜찮은데? 이거 아 명치 안 때리겠지. 갑작스러운 배신. 신인꽃 딱 바르고 명치 치면 대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아 그럼 대박인데 진짜. 생각해보자. 어디로 데려다 줄까?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잡겠네 이거. 왼쪽. 잠깐만. 생각을 잘 해봅시다. 나 이거는 달릴래. 이러고 다음 턴에 숨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절개로 파바바박 해야지.
진실은 죽음 안에 냉혈이 지금 아니면 못 쓸 것 같고 일단 손에 다 딜카드야. 이번 턴에 내가 죽을 일은 없고 이거 두 개로도 딜은 꽤 나와. 중력 3 12 데미지 킬각이네. 이거만 있어도 12 데미지인데?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얘도 딱 4 데미지였으니까 얘가 명치를 못 때려서 킬각이었네. 절개 필요도 없네. 아, 이 덱 진짜 딱 식인꽃 그게 아깝네. 그게 아쉽네. 뺄 게 없어가지고 빼면은 엘프 음악가를 한 장으로 줄이는 것? 그렇게 할까? 완벽하게 하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 근데 식인꽃은 한 장 있었으면 좋겠고. 딜레마다. 딱고 딱댐. 킬각은 예전에 났어 그냥. 이거 두 개 내고 사악한 일격 두 개만 써도 킬각이야. 지금은 딱고 딱댐 맞추려고 이쁘게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고. 상대가 좀 노랗지 초반에. 그래서 내 피가 안전했고 냉혈 쓰고 달려놓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 등 뒤를 조심해. 흑마네. 흑마 오늘 처음 만났나? 도둑 말고는 안 하냐고? 아니 다른 직업도 가끔은 해. 가끔은. 근데 랭크는 거의 도적 혼자. 이거 쓸만한 건 딱 그거 하나인가? 그 공허군주 죽은 다음에 3자리들. 기대우로 이대 2 힘들 것 같은데. 팔돌에 쓰는 거는 일단 얘가 지불각은 피하는 건 괜찮다. 제가 아직 피해를 안 입어가지고 코블트 사서가 안 나와서 주문석으로 한 방에 안 죽거든. 킹절. 왜 이런 것만 나와? 마나리. 최대한 패 놔야 되네. 펼 방법이 없네. 이게 최대한 팬 것. 이걸로 일단 6딜. 맞지? 6딜? 아, 근데 저 힐이 너무 많아가지고. 킬각 보니까 힘들단 말이지. 요봐. 차라리 누가 갑니다. 와.
좋아. 거미. 아, 쉬질 않냐, 와나리가. 그래서 손패 먹으려나 보다. 아니네. 아, 먹네. 그만 아, 흑마사기 너무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아. 쟤는 오리지널 슈팅 대기도 잘 먹혀. 또 만났어. 등 뒤를 조심해. 응? 투표하네? 이제는? 아, 걱정하지 마. 발전을 시작하자. 으, 쓰레기. 사제한테는 팔도가 좋고 흑마한테는 신꽃이 나은 것 같고. 누가 가는 때문에 왜 저래 쟤. 왜 그래 너. 지옥의 군주. 아프긴 아픈데 나쁘진 않은데. 팔도레이 안 나오면은 그냥 이거 내야지. 설마 칠... 어우씨... 설마 했다. 영착 하고 넘어가겠지. 주문석 아니면 영착. 주문석, 영착, 주문석, 영착. 영착이었으면 좋겠어. 주문석보다는. 주문석이네. 칠딜, 칠힐. 가시잔 안 죽이냐? 미쳤냐? 야야.
지금 패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 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아싸! 역시 실력 게임. 죽여. 미라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주문 도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미라클 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라클 도적은 기본적으로 패스 증인 모험가, 벤클리프 이런 거 키워서 하는 덱인데 그쪽 계열은 아니야. 치팅이라서. 또 혼절해. 아 이게 환상이 먼저 나왔으면 먼저 좀 보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 터지잖아. 안 터지. 영혼 흡수. 파멸. 폭발성 수정 물약. 한번 가볼까? 뽑을 건 다 뽑았다. 죽기 빼고 다 뽑았어. 잠깐만, 킬각이 나나? 6 데미지 했다가 최대 탈로스로 기준을 삼아볼까? 탈로스 내면 6만화 남지. 6 더하기 7, 7 더하기 21, 23, 끝났네? 아, 복수했다. 복수했다.